안녕하세요. 최아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최아 손목봉대가 나왔어요. 역도 선수에게 있어서 손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 그리고 허리 보호대 이런 거를 찰 수 있는 거는 반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좋은 제품,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거를 쓰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부탁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 20년 가까이를 타 브랜드의 손목분대만 계속 고집을 해왔어. 그냥 우연한 계기로 쿠스푸츠, 이 크라토스 손목보호대를 찾게 됐는데 그동안 내가 왜 굳이 고집을 부렸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크라토스 손보호대, 물론 이 손보호대를 찬다고 해서 막 와 기록이 원활함이 증가하고 이런 건 없는데 저는 있었어요. 저는 손목보호대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제 몸이 좋아서인지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크라토스 손보호대를 차고 나서는 잘 늘지 않던 이 밀리터리 프레스, 즉 OHP 기록이 갑자기 어느 순간 5kg가 번쩍 늘어버렸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크라토스 보호대도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최이아랑 콜라보를 또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블랙과 화이트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벨크로가 타 브랜드 대비 이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찍찍하다가 이렇게 찍찍이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벨크로가 넓어서 이제 이거는 찍찍이가 한 번 딱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목 보호대 차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긴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편안하게 돌리시면 돼요. 계속 편안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보셨어요? 이 면에서 이 면으로 넘어올 때 이렇게 살짝 우레탄 느낌으로 이게 이 잡고 있던 이 역도 표시를 이렇게 싹 넣어주십니다. 마지막에 벨크로까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최 크라토스 현역 역도 선수도 사용할 만큼 기능성은 굉장히 믿을만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매처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제가 딱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잘 다녀왔습니다. 네. 다시 또 일주일의 시작. 피곤하네요. 피곤해요. 그래도 뭐 해야지 월요일 오전을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저는 그냥 경험이 그거여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스 1kg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오후에는 몸이 되면 좀 분량을 타고 아니면 아싸리 확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후 훈련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날씨 죽인다 그냥. 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내가 그만큼 또 힘을 써야지. 화요일 오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최 네, 어제 굉장히 또 숙면을 잘 취했고, 네, 오늘 또, 예, 네, 오늘 또 수요일인데, 오전, 오후 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나이 먹어서 이 감정, 이 느낌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 젊으신 역도 선수분들, 아 정말 이런 걸 좀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후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뭐 먹으러 왔나요? 저희 양식 먹으러 왔어요. 그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일주어터 닮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사진을 봤거든요. 좀 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인정이죠. 네. 혹시 일주어터님 힘드신 날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대리로 일주어터 해드릴 테니까. 새우 베이컨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거 시킨 거 무조건 다 먹어요. 무조건.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와, 유튜브 촬영용으로 한 입만 딱 맛있게 먹는 거 한번 찍을게요. 맞아? 오늘 목요일이고 오늘 점심은 제가 저번에 주말에 이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선수 데려왔어요. 좀 숙소에서는 먼데 데리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물 파전 스테이션. 네, 감사합니다. 또 가게에서 어떤 분이 알아보시고 또 육전을, 오전도 아니고 육전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콜라도 아니고 또 제로 콜라를 또 이걸 또 서비스를 줘서, 아니 저 부담스러워서 다음부터 못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호랑이 잠깐국수. 지금 잠깐국수 먹으러 와가지고 지금 배트 사이. 어디에? 여기 주시면. 와, 기다리는데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또 한재 선수 가위가위보한테 져가지고, 예, 또 여기 카페, 예. 여기 또 아보카도 커피가 기가 막힙니다. 예, 먹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무슨 숲에 들어온 것 같다. 야. 아마존이 따로 없다, 야. 누나, 너는 아보카도를 사는데 왜 아빠카드를 사느냐고. 어?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어? 축구 대표팀 아드보카트 감독이랑 사달라 그래. 아, 빨리 먹어봐봐. 팔 아파. 어때? 괜찮네요. 괜찮아? 네. 어제 굉장히 잘 쉬었고 이상하게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거려가지고 근데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괜찮아졌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몸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아, 현재 몸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쭉 떨어지게 놔두세요. 괜히 이거를 잡아서 올리려고 했다가 침체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그냥 쭉 떨어뜨려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5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날 훈련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할게요. 네, 최최. 오늘 일요일인데 숙소를 좀 애매한 시간이 들어와서 네, 저녁 먹고 있습니다. 와, 치킨하고 떡볶이 만든 사람은 진짜 야 노벨상 줘야 돼. 미쳤어.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이번 순서 저희가 드디어 역도를 번개 장터를 통해서 제가 싸게 해달라고 해서 19만 원에 상태가 좋은데요? 네? 이 역도와 함께 날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흰색은 도저히 못 구하겠더라고요. 네.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어제는 대체 공휴일이라서 좀 쉬었습니다. 그럼 오늘 화요일 5훈련 빠르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측 감사합니다. 어제는 첫 훈련 가볍게 했고 오늘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본 다음에 수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최. 오전에 프론트 200kg 지다가 허리가 살짝 뜨끔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목욕탕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봉침을 한번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또 갑자기 또 부상이란 애가 또 찾아왔어요. 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갔다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디가 아프면 일단 지지고 봐야 돼. 오, 개운하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조금. 감사합니다. 허리 아프니까 아플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돼. 아미노리젠.
현재 제가 거의 유일하게 챙겨 먹는 보조식품입니다. 아미노리젠. 이 보조식품이나 보충제 또는 영양제들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디에 도움이 되고 어디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약은 똑같지만 효과는 배가 된다는 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네, 참 잘 잤고 다행히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스트레칭 위주로 아주 가볍게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최 감사합니다. 그냥 역도를 했다 라는 신호만 딱 주고 오늘 점심에 저는 아마 못 먹을 것 같은데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심은 여기 분보남보 경산에 쌀국수 못 먹는데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쉬고 성화축산 왔습니다. 지혜야. 아. 지혜야. 우족 지혜야. 하지 마요. 천연 크레아틴, 천연 크레아틴 먹을게. 와, 씨. 허리 상태가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서 체크하면서 슬슬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아, 그리고 요즘 워밍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워밍업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워밍업은 항상 길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최 아주 예상보다 오전에 훈련 잘 됐어요. 오후도 한번 탄력 받아서 치고 오겠습니다. 그럼 최최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아가지고 가족들이랑 경주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에 형천이, 예, 형천이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 어. 이야. 형천이 장래 희망, 예, 고릴라. 제주도에만 수상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경주에도 수상절리가 있네요. 오랜만에 바닷가 한번 보시고 힐링하십시오. 싹, 딱, 싹, 딱, 예. 감사합니다. 네.